조승우, 본명도 조승우. 1980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1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부모님께서 조승우가 3살 때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 누나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어린 두 남매를 키우시느라 의상실, 화장품 가게, 커피숍, 음식점까지 안 한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시게 되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남매는 잘 자라게 되고 조승우는 한 푼 두 푼 모아놓았던 1,000원짜리 몇 장을 누나에게 건네주면서 누나 돈 없지? 이거 써. 남 필요 없어. 라는 말과 또 한 번은 신문지를 오려 만 원이라고 쓴 후에 몇십 장을 엄마 지갑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2년 13살 서울 서초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후 서열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승우는 공부든 꿈이든 뭐든 간에 무엇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일처럼 느껴져서 싫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자전거와 야구만 하는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 때 개원예고에 다니는 누나가 출연한 청소년 뮤지컬 돈키호테를 보게 되는데 극중 꿈과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대사를 듣게 되고 그 말이 꼭 자신에게 하는 얘기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조승우는 뮤지컬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뮤지컬 배우가 되어 제 배역으로 무대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5년 16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후 조승우가 꿈을 펼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어머니 덕분에 누나가 다니고 있는 개원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조승우는 갖고 싶은 뮤지컬 CD와 자료를 위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그날 받은 일당으로 뮤지컬 자료를 구입하면서 뮤지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방을 이중 유리창으로 바꾸고 석고로 된 계란판을 천장 벽 바닥에 모두 붙이면서 자신의 방을 방음부스로 만들었으며 스피커와 마이크까지 구비하여 자신이 구한 뮤지컬 음악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은 몇 곡, 내일은 몇 곡 이렇게 일주일 계획을 짠 후에 매일 노래 연습을 하며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그저 그런 학생이었던 조승우는 2학년, 3학년이 끝날 때까지 노래와 연기 실력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게 되고 1998년 19살 개원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학생 뮤지컬을 준비하던 중 뜬금없이 교수님의 추천으로 영화 춘향전 오디션에 응모를 하게 되죠. 평소 배우라는 건 어떤 걸까? 라는 생각은 했지만 조승우의 머릿속엔 영화라는 단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뮤지컬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개원예고 시절 사진 수업 시간에 친구가 부탁하고 부탁을 해서 찍어준 누가 봐도 정말 찍기 싫은 표정의 사진을 원서에 붙여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복도 마련을 하지 못해서 외삼촌 한복을 빌려 오디션을 보았으며 특기도 마땅히 보여줄 게 없어 뮤지컬 연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몽룡 역으로 발탁되면서 2000년 21살 뮤지컬이 아닌 영화 춘향전으로 뜻하지 않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춘향전을 촬영한 감독이 조승우가 보낸 프로필 사진을 보고 얜 뭐야? 오디션을 본다는 놈이 왜 이딴 사진을 보내? 라고 생각하였고 오히려 그런 조승우의 몇장에 반해 영화에 출연시키게 되었다고 얘기하게 되죠. 이후 서세현 쇼 출연, 뮤지컬 의형제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1년 22살 인터넷 영화 아미지몽 출연. 뮤지컬에 집중하기 위해 영화에 대한 꿈을 접었을 때 이 시나리오를 읽고 다시 영화배우로서 활동하겠다고 결심을 한 영화 와니와 준하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02년 23살에는 영화 촬영 때문에 새벽 3, 4시까지 연습을 하면서 출연한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출연. 조승우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영화 후아유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영화를 찍기 전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오디션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가 불합격했다는 통보를 듣고 영화 출연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 알고 보니 제작사 신입 직원의 실수로 합격을 불합격으로 잘못 통보하여 후아유에 출연하게 된 것이었죠. 이후 영화 YMCA 야구단 출연. 영화는 흥행하지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멜로 영화에서 풋풋한 연기를 보여주어서 그런지 연기가 아닌 정말 미친놈 중에 미친놈으로 보였던 영화 H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24살 조승우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린 영화 클래식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 촬영 막바지에 감정을 잡아야 하는 씬들이 몰려있어 너무 울어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1960년대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60-70년대 음악들을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2004년 25살 영화 하류 인생 출연, 2005년 26살 영화 마라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자폐증을 겪는 청년역을 맡은 조승우는 실제 인물이 된 것처럼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모두에게 호평을 받게 되고, 조승우의 어머니 역으로 출연한 배우 김미숙이 22년 만에 영화에 출연한 이유는 상대역이 조승우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감독은 영화 전체 중 절반을 애드립으로 촬영했다고 얘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마라톤으로 4번의 남우 주연상, 3번의 인기상,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06년 27살 영화 도마뱀 출연, 화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연습을 한 후에 출연한 영화 타짜 출연, 2007년 28살 뮤지컬 렌트 출연,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로 인기 스타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08년 29살 영화 고고70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조승우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기타에 빠지게 되어 기타에 빠진 사람들이 유독 사고 싶어하는 기타들을 15대나 구매하게 되고, 나중에는 꼭 프로밴드로 데뷔하고 싶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출연한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로 2007 최고의 뮤지컬 남자 배우상 남우주연상을 받게 되고, 12월 15일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죠. 그렇게 2009년 30살 경찰청 홍보단 호루라기 연극단에 배치되어 주로 음향을 담당하게 되지만, 음향 외에도 무대 조명, 난타 퍼포먼스 등 연 150회 정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10년 10월 23일 31살 무사 전역을 한 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당시 조승우는 뮤지컬 사상 최고 개런티인 공연에서 발생하는 1회 매출의 약 15%, 총 출연료 중 약 60%를 개런티로 받는 격이라 논란이 되죠. 하지만 조승우로 인해 뮤지컬계 종사자들의 몸값이 함께 상승했다는 것과 배우와 스태프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 그리고 전에 맺은 기록을 세우며 조승우의 출연료는 합당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32살 지난해에 출연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로 남우주연상을 받게 되고, 당시 한국에서 그를 따라잡을 만한 30대 배우는 없다는 호평을 받은 영화 퍼펙트 게임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2년 33살 데뷔 13년 만에 처음으로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마이였죠. 조승우는 생애 첫 드라마에 출연하여 단숨에 시청률 1위를 달성하게 되고 최고 시청률 23.7%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연출자는 자신의 작품에서 웬만해서는 애드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조승우는 상황에 맞게 딱딱 애드립을 한다며 조승우에 한해서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후 몸의 표현이나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오직 조승우의 얼굴 연기만 볼 수 있는 독립영화 복숭아나무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마이로 특별기획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대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3년 34살에는 드라마 페스티벌 이상 그 이상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더 뮤지컬 어워드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35살 조승우의 두 번째 드라마인 신의 선물 14일 출연, 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 곧바로 참여한 뮤지컬 헤드윅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15년 36살 영화 암살의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제작진은 조승우가 맡은 역인 약상 김원봉 역에 어떤 배우를 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에선 독립운동을 했던 대단한 인물인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래서 임팩트가 강한 배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영화 암살의 감독은 김원봉 역은 오직 조승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승우는 영화에서 자신의 필살기인 애드립을 하며 김원봉이라는 존재를 단번에 관람객들에게 각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며 하는 대사 잊혀지겠죠? 미안합니다. 이 말은 명대사 중 하나가 되고, 영화 초반에 있는 대사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오는 지금까지도 밀양시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10주년 공연에 출연,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출연. 그리고 말해봤자 입 아프지만 그래도 얘기하자면 배우 이병헌이 이건 조승우의 영화라고 말한 영화 내부자들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6년 37살 뮤지컬 헤드윅 뉴 메이크업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그림 뮤지컬 어워드에서 지난해에 출연한 뮤지컬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남자 인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38살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감정이 없는 역이기 때문에 연기력을 보여주기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때부터 조승우가 곧 장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죠. 이후 2018년 39살 드라마 라이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대본 리딩 때 15페이지 정도 되는 대사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어나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냥 대본 전체를 외우는 것이 업계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명당에 출연,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출연, 그해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지난해 출연한 드라마 비밀의 숲으로 TV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9년 40살 뮤지컬 스위니 토드 출연,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참석, 2020년 41살 비밀의 숲 시즌2 출연, 2021년 42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시지프스에 출연하면서 뮤지컬 영화 드라마 할 거 없이 정말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